바쁘신 분 없으세요? 아, 아, 네, 제가 먼저 잠깐 할게요. 그래. 아, 네. 풍요로운 심을 입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긍휼하시면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겠죠. 아멘. 그 긍휼하심을 다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긍휼함이 나가야 되는데, 아멘. 나는 아직까지 아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그의 은혜 앞에서는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뭔가 또 들으면,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오빠가 말씀하시는 그 긍휼 중에서, 나에게는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빠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 나에게 미쳤는데 하면서 한 번 더 그 긍휼하심 생각하는 시간이 되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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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제가 할게요. 아멘. 저는 정말 긍휼을 몰랐던 사람인데 아침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딱 보는 게 헤세드가 없으면 사탄에게 넘어진다. 와, 이거 오늘 하나만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뭐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도 아직 모르고 아, 이 긍휼 헤세드가 없으면은 판판이 사탄한테 지는구나. 아, 그게 제가 이렇게 보셨고, 긍휼과 헤세드가 요람이 십자가다. 아, 목사님 매일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아침에 저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목사님이 긍휼로 태어났다. 영시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너무너무 깜깜했던 봉사를 눈을 뜨고 보여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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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야, 이렇게 이 긍휼의 뜻이 이렇게 깊고 오묘한 줄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아멘. 아멘. 야, 아멘. 정말 막 그 완전히 그 구석구석에 긍휼의 그 구석구석 모태, 하나님은 창조의 모태, 엄마의 자궁, 나 그런 모든 것을 들어서 정말 우주를 그냥 완전히 그냥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 이렇죠. 그래 이 찬송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긍휼이 여기 있는 자는 긍휼이 여기 맞겠네 이랬잖아요. 긍휼이 없는데 아무리 여기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길을 가려고 했던 거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제가. 긍휼이 여긴 받은 자는 긍휼이 여겨지겠네 이렇게 아멘. 바꿨어요. 아멘. 야, 참 우리가 이 긍휼을 이렇게 받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멘. 모든 것이 긍휼을 아멘. 네, 긍휼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잖아요. 뭐 아멘. 누세 자리에도 있고 뭐 정말 최종적인 마지막에 그 예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이게 완전한 재창조. 우리가 완전히 지금 재창조됐잖아요. 결혼했어요. 아멘. 정말 재창조. 아멘. 야, 이걸 뭐 하여튼 한 막 그 이제 그 뭐 그 많은 뭐 많은 뜻을 가진 그 함축된 그 헤세드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게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뜻이 우리가 못 받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 우리는 다 가리고 한 톨의 그 정말 생수도 먹을 수 없었던 그 세계에서 이렇게 극률함으로 이렇게 재창조됐다는 거. 우리 이게 정말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진짜 있잖아요. 모함 여자가 뭐 10대까지 그 창자들 종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도저히 동산을 그 회복할 수가 없는데 이 극률함으로 정말 이렇게 재창조된 이 세계에 이렇게 부름받아와서 모든 것을 그 보호받으면서 정말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아기가 날 수 있는 그 자궁은 모든 것이 그 아기에게 그 적당 맞도록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이 그 연약한 생명이 생산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재창조해가지고 이렇게 재창조하는 이 여기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정말 사람으로 이게 쉴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오늘 아침에 이걸 정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정말 알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거 모르면 감사를 못해요. 아무리 죽음률이 아멘.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 알게 하신 분이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또 너무 그 이분의 마음 속에서 자궁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식영제가 이렇게 안 오니까 극률로 정말 그 마음으로 햇살의 마음으로 오니까 십자가 운명으로 오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이다. 목사님 감동이라고 진짜 감동.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영식이 오빠 오늘 아침에 너무 감동적이고 감동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모르고 산 사람이잖아요.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왜 가늠할 수밖에 없냐 오빠가 말씀하실 때 아, 참 남편이 없고 참 아버지가 없어서 가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그 자신이잖아요. 내가 가늠할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은 다 가늠한 사람이다. 이탈한 사람은 다 가늠한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이탈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을 그 국률이 베푼 사람 가늠해서 돌 맞아서 다 죽어간 사람을 죄 있는 사람 와서 돌로 쳐라 그런 사람을 만났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아까 그 영재 언니가 하는 말씀처럼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누려진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겠어요? 어떻게? 응?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 사람 왜 사랑을 못 받냐? 응? 모르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에 남편 열이면 무슨 소용 있어요? 참된 남편 하나받아 못하는데. 예, 오늘 이렇게 우리를 가늠한 여자를 아, 돌 맞아서 죽을 여자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 한 분을 만났다는 게 우리가 나압이 작은 모태라 했잖아요. 작은 모태에서 나온 사람이 십자가에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예수가 나압이라 했잖아요. 그 사람을 모태에서 나온 사람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야 오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왜 세상에서 돌맞아 죽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우리를 인도해 줬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게 예, 오늘 야, 얼마나 감사가 된지 거듭난 사람. 네. 응?
우리 앞에 거듭난 사람을 만났다는 게 그 모태 자궁의 모태가 라합이라잖아. 라합이 긍휼히 여기는 헤세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이 헤세드 긍휼이잖아. 긍휼. 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 아,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귀히 여기게 주니까 아, 얼마나 내가 아, 그 긍휼을 받았잖아요. 아, 네. 사랑, 헤세드 사랑. 어디 갈 데 없는 여자를 교회에서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다. 아, 교회에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천하보다 귀하다. 귀함을 받잖아요, 내가.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그런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모태 속에다가 니도 그 안에 있다. 십자가 뛰어내릴 수 운명 안에 니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나를 딱 그 안에다가 구속을 시켜주니까 야, 얼마나 우리가 감동해요.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아까쯤에 그 오빠가 말했듯이 성경의 여덟 가지 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 십자가에 떼어내릴 수 없는 구속 운명 안에 구속이 그 십자가에 국렬이 여기는 헤세드 예수라 그랬잖아요. 야, 우리를 이렇게 대표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 를 우리를 그 안에다 구속을 시켜주니까 우리가 참 누려지잖아요. 누려져. 우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대로.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오늘 감사가 되고 우리가 그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릴 수 없는 그 헤세드 국민 안에 모태 안에 다시 넣어서 다시 산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게 해서 하나님의 쓰신 사람으로 결국은 그 안에 그 모태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새한 사람으로 발견됐다는 것이 하나님 국률 헤세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어요. 아멘. 우리를 이렇게 국률을 받은 사람 안에 포함시켜서 아, 우리가 그 저주받은 사람이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이런 사람을 국률을 입혀주셔서 아, 그리스도 안에 딱 하나님과 결혼하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재창조로 새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은 자로 발견되니까 받아지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이 아침에도 새롭게 여기고 너무 오늘 아침에 오빠가 우리 가늠한 여자를 돌로 죄 있는 사람을 돌로 쳐라 하는 사람을 구해줘서 우리 십자가 안에 포함시켜 주시 십자가의 그 모태 안에 다시 재생산해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이 너무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게요. 오늘 영식이 형제, 헤세드로 오신 영식이 형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헤세드란 말을 자주 못 들었고 그 주일날 한번 그 김치현 목사님이 하셨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헤세드로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그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헤세드라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라 했는데 우리가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분을 만나가이고 우리가 그 얼마나 이렇게 죽을 사람이 살아났는지 이것이 어머니의 자궁 같다 이랬어요. 어머니가 자궁에 들은 아기를 얼마나 잘 보호하겠어요. 그죠? 사랑하고 그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런 게 헤세드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헤세드로 오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헤세드로 오신 목사님 우리를 이렇게 어머니 마음같이 우리를 품어서 오늘날 우리를 있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밀려오는지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못 봤잖아요.
어느 종교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받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의미의 자궁 같은 그런 사랑, 그 사랑이 그 헤세더로 오신 그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녹여서 40년간을 한결같이 따라오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뭐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 내 자신 때문에 좌절했지 목사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너무너무 좋아서 40년을 따라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나오미를 따라온 룻같이 그 나오미가 긍휼함을 입히주지 않았으면은 룻이 그 예수에 낳는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나오미가 전적 그 긍휼함으로 여겨서 룻을 그 보아스에게 밀어 넣었잖아요. 같이 동침하라고. 그래서 그 룻이 얼마나 긍휼함을 입어가이고 예수의 족보가 된 여자잖아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목사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인지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자예요. 우리는 돌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선악과로 팔려가서 가늠했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해서 돌로 쳐 죽여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러니까 아무도 선악과에 팔려가서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더 못 쳐고 가는 것이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돌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밀려오는지 이렇게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시 어디 나갈 때 긍휼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오늘 영식이 형제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긍휼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만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사업을 하도 한편으로는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방방곡곡을 뛰는 그 사도의 역할을 하는 그 영식이 형제를 보면서 야 이것이 헤세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이렇게 헤세드를 더 강렬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줘서 너무너무 그 아멘이 되고 이렇게 영식이 형제를 보면은 그 참 뭐 그 따로 오다가 좌절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뭐 다시 일어난 그 영식이 형제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복음이 되고 양식이 돼서 오늘 아침도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온 형제들은 하나도 그 한 사람도 귀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죠? 이렇게 여기는 목사님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이만 된다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오시가이고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우리가 40년간을 여기 있고 우리가 딴 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문경 있다가 대구 왔다가 서울 갔다 다시 대구로 왔잖아요. 내가 교회가 아니면 대구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렇게 대구 와서 살면서 너무 긍휼함을 입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죠? 내 삶이 한층 더 이렇게 상승돼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조성돼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고 보살펴 주시는 그 목사님과 여러 형제 자매들의 덕분에 우리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침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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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아, 누가 안 하나? 할까요? 아, 먼저 하세요. 우리가 아무 할 말 없는 비천한 다섯 여인들인데 긍휼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아름다운 신부들로 이렇게 단장이 돼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것도 없잖아요. 받아야 주지. 아멘. 여자들은 아무것도 없어. 긍휼이 있어야 긍휼을 주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지. 우리는 그냥 통로들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그냥 주는 것밖에 할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아멘. 그런데 삼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국의 어미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낳았잖아요. 아멘. 우리를 다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당신 자신의 그 아들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체로 이렇게 살게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아, 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몰랐는데 그분이 오시고 오시고 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낳았구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말이 됐잖아요. 야,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보니까 열국의 어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다 낳았어. 아, 이 비밀을 열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신랑을 찬양하는 그 영식이 형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들로서 이렇게 신랑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우리가 빈밭인지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가진 줄 알고 까불다가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이렇게 긍휼히 보시고 쓰시겠다는 주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 희망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루시 이제 생각나네요. 그죠? 야,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푸십니까? 아, 나는 세상에서 아멘.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자리가 원래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죠. 아멘. 십자가 못 받게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죠.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긍휼을 여기시고 다시 이렇게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 아, 오늘 헤세드 라함 그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다시 태어나잖아요. 자궁 안에 들어가지 마면 다시 태어나.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 십자가의 못 밖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죽음의 자리가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자리고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고 거기서 새로 태어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는 거죠. 아멘. 근데 보이니까 제 얼굴이 지금 햇빛 받아서 환하지 않습니까? 아멘. 빛만 있으면 어두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뭐 빛이 없는 데서 전기불 켜봤자 사람이 만든 전기는 그 유한하거든요. 얼마 못 가요. 배터리 다 닳으면 안 돼. 이 지금 저도 이어폰 끼고 지금 충전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얼마 못 가거든요. 한 시간 뭐 한 시간 반 있으면 다 떨어지는데 아멘.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빛. 이 생명의 빛은 얼마나 영원합니까? 낳고 낳고 영원하다는 거죠. 아멘. 나는 죽어도 아멘. 그 안에 그리스도로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최대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아멘. 뭐 돈을 준다고 긍휼 되겠습니까? 뭘 줘도 긍휼이 안 돼요. 우리는 참 이 생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속아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를 갖다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 자신의 자궁 안으로 다시 품으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자궁에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다시는 어둠, 야 슬픔이 없는 이 빛과 사랑과 영광만 있는 이런 교회로 부르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헤세드 라함의 그 마음 안에서 긍휼을 입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식 형제 오늘 목도 아픈데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설을 잘 해주시고 자기 생명을 고무게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할게요. 네, 먼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그 헤세드의 마음 긍휼 그걸 정확하게 풀이해 주시는데 여태까지는 긍휼함을 입는다 그건 은혜로 그렇게만 알았지 그렇게 세밀하게 진짜 어머니의 태에 품어서 그를 세상에 내보내고 또 그 속에 모든 걸 제해 주시잖아 아까 말씀하시는데 첫 번부터 여덟 번째까지 모든 게 긍휼함 사랑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엄마들이 결혼하고 나면 남편보다도 우선 애기거든요. 애기 챙기고 모든 게 주가 남편보다도 애기한테로 가는데 애기가 어느 정도 커서 자라서 이제 재생활 할 때는 이제 모든 게 남편을 또 챙기지만 그 전까지는 애기를 보살피시듯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태에 품어 세상에 보내셨고 또 보내신 다음에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보살피시잖아.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타락한 그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보살피시는 그분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긍휼함 속에 아까도 그러셨어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고 자비롭게 하고 동정심을 갖고 불붙는 마음이 뭐냐면 저를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사람을 제 다 돌 하나씩 들고 왔잖아 던지려고 근데 제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낭중에 하나 둘씩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보통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을 주신 분 안에 지금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속에 그 예수님 마음이 그 긍휼함이 들어있고 그 저기 헤세드한 그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를 오늘 그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라함이 인천교회에 있잖아요. 그가 그 마음이 진짜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근데 그분들뿐이 아닌 지금 여기 계신 모두는 이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생명 속에는 똑같이 그 자궁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 생명이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아까도 소멸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불붙는 그 마음으로 모두 가엾은 사람들을 눈뜬 사람 아니 봉사는 눈을 뜨게 하고 또 못 걷는 사람은 걷게 하고 모두를 그렇게 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셨잖아요 그분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도 똑같이 함께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아르니까 내게서 또 그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영식 형제님 목이 쉬어갖고도 그 말씀을 주시려고 그 애쓰고 목 표현하시는 그 마음이 아까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주고 싶은 그 마음은 현금들은 선뜻 내놓기가 어렵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은 눈꽃만한 거 하나까지도 다 지네까지도 짜서 주고 싶거든요. 누구에게고. 그게 똑같은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도 그 예수님이 디베르 바닷가에서 또 이 광야에서 5천 명을 물고기로 떡으로 먹이고 하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셨어도 할 수만 있으면 이전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까지 그 기도를 하셨어도 응답이 없으셨다고요. 왜?
그분에게 긍휼한 그 마음이 없어서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주신 그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만유에게 모두에게 전해지길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다시 태어날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우리 목사님이 정확히 보여주셨고 또 그것뿐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아까 진짜 루시 루 저기 루시 그 또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고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도 모르고 모든 복을 다 받고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 그러셨나? 아까 그러셨는데 그 은혜는 주님이 아니면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의 순종으로 그의 모든 그 긍휼하심을 입은 그 은혜가 고스란히 또 우리에게 오잖아요. 아멘. 보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이 말씀을 앞서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따라가는 우리가 쉽게 따라가죠.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세밀하게 파헤쳐서 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를 못 가는 이 시대에 전부를 앞에서 이렇게 쪼개고 쪼개서 모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먹고 가람이 없이 살잖아요. 집에 혼자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씀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앞에 늘 계시고 그 말씀을 또 받아먹고 하루하루를 자라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진짜 그 사랑과 긍휼이 그 헤세드가 뭔지를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것도 그동안은 그분의 은혜, 긍휼 그런 거 조금 부분적으로 알았지 이렇게 어미 못해서부터 그 사랑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그 자리를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어미 태도 우리가 태어난 그 십자가의 그 태 그 자리가 모두가 긍휼로 이루어진 그 자리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네. 아, 영수야 고맙다. 아 영수 나 먼저 시를 낭송하라 그러는데 고맙고요. 그 영식 형제 고마워요. 오늘도 긍휼 참 이렇게 많은 또 간증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 긍휼의 빛을 받게 되고 참 이 아침마다 이렇게 얼굴을 대하면서 부스러기라도 먹는 내 심정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이자매님 또 김원용 형제, 김상훈 형제, 이영자 자매, 심사라 자매, 김정자 자매, 백영숙 자매, 이승결 자매 이렇게 얼굴을 본다는 게 얼굴을 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문을 확 열면서 말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제 아들이 보내준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제목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어다. 참 그걸 생각해 보면서 아들이 따라라는 시를 썼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책에는 언어를 향한 따스함이 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거듭 물어보실 때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내 삶의 모든 아픔들과 눈물, 고통을 쏟아 놓았다. 얼마만인가 누군가 들어주고 있다. 이미 병은 나았다. 그러나 주님이 귀 기울이신다. 병을 넘어 존엄성을 회복시키신 후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부르신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위로를 어디서 얻을까? 이런 격려를 주님은 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눈을 맞추고 가만히 들어주려고 마주 앉을 때 치유를 넘은 회복이 오고 따라 부르실 때 관계는 친밀하게 살아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와. 언니 조용해. 나 간증하려고. 희순이 간증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서서 표현해 준 모든 형제 자매님들 안에 헤세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우리 이영식 형제님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와, 인생의 선악과가 끝났다. 아멘. 하는데 야, 이 선악과는 어디서 끝나는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정말 완전하게 선악과가 끝이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정말 그 누처럼 그 총에 들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도 야 이렇게 구속의 원형 안에 살게 되는구나. 정말 그 가르마다 현장에 잡혀서 야 인생의 저주가 이 남자가 없어져. 남자가 누구냐? 이 사탄 잡은 사탄. 정말 우리에게 선악과를 미긴 이 사탄을 오늘 때려잡은 거예요. 오늘 영식 형제님이 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안에서 선악과가 다 끝났다. 아멘. 완전히 끝난 사람만이 불쌍히 여김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불붙는 마음도 있고 약자의 편에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 와 관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얼마나 인생의 위치를 바꿔놓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며칠 전에 저기 우리 영식 형제님이 막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막 또 선포를 하는데 제가 심판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영식 형제님 직장에 갔다가도 정말 교회 생활 못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에 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나만 주면 됐더라고. 근데 영식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심판 딱 받고 그냥 완전히 야 나 가짜구나 가짜 나 가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즉시 우리 지금 수원에 있는 우리 김영희 언니라고 있거든요. 몸이 불편해서 교회 생활도 못하고 정말 그 교회 생활 못할 뿐만 아니라 전화도 제가 못하고 살았는데 영식 형제님 그 말씀 한마디 그 실제 그 변방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는 영식 형제님의 간증을 먹고요. 내가요 그냥 이 심판을 받고 즉시 전화해가지고 언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매일 전화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내 인생을 이렇게
십자가로 선악과를 끝내 선악과가 안 끝나면 안 끝났어라. 나는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요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못 여기고 살더라고. 나만 살으면 됐어, 나만 살으면. 그런데 천하보다 더 귀한 게 그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고 모든 사람이 만유의 주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이현래 목사님 안에 정말 헤세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확 바꿔줬어요. 오늘도 영식 형제님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자리 우리가 지금 어디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자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실하게 이렇게 듣고 먹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영현이랑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헤세드로 긍휼로 우리 인생을 이 땅을 바꿨어. 땅을 위치 야 구속의 주 원형의 주 그 새 한 사람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정말 표현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말로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하나라도 실천이 되더라니까요. 절대적으로 실천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와, 이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정말 내 인생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 누가 날 죄 없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현래 목사님과 오늘 영식 형제님을 또 먼저 표현한 지체들이 죄 없대요. 나 죄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 헤세드 안에 확실히 있는 건 맞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사탄 우리에게 선악과를 매겨놓은 이 사탄을 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위치가 이렇게 확실히 바뀌어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영현 아멘.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면 지금 이 기회에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풍미담을 베풀고 사니까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감사를 다할 수가 없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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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앞에서 희순이 뭐 간증을 듣는데 너무 좀 저도 마음이 많이 울컥했어요. 제가 희순이 뭐랑 서울교회 수요 모임 때 같은 순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희순이 뭐 그 간증이 저한테 그 마음 그대로 전해 오는지 정말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헤세드 오늘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긍휼 그 안에는 헤세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엄마의 자궁을 여자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그곳은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영식이 삼촌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졌고 정말 앞서 간증해 주신 이모 삼촌들 모두의 간증이 저의 간증이 되고 아멘. 또 저의 마음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가 이 어디 가서 이렇게 공유함을 알 수 있겠어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공유함이 통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지고 또 깊이 먹어지고 깊이 누려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목이. 아 영시 영재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 저는 말씀을 이렇게 늦게 이렇게 들었는데 형제들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인가 다 알아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국렬 자비와 국민을 가지시는 분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가늠한 여인처럼 가인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국렬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죄 없다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함께 품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자궁 안에서 야 못해 이렇게 자궁 안에서 우리를 전부 다 구속해 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영자 언니가 교회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이렇게 귀하지 않은 분이었고 한 사람도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도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방에서 이렇게 목사님에 대한 목사님을 가까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통해 이렇게 목사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세계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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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감사합니다. 저도 참 긍휼이 없어도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긍휼이 뭔지도 모르고 긍휼 안에서 참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참 아침부터 오빠 말씀 들으면서 내가 참 긍휼 가운데 있구나. 모든 하나님 예수님 또 우리 지체들 모든 사람들의 긍휼 안에서 이렇게 내가 참 자궁 그 사람의 그 자궁 안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정말 그 은밀한 곳에서 정말 절대적인 보호를 받잖아요. 참 그런 보호를 이렇게 받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참 아침부터 헷세드니 아 자궁이니 긍휼 참 이런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아침부터 말씀을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 간증 끝났는데 안 들리셨어요? 오 끊어졌어. 뒤에 또 안 들렸어요. 안 들리셨어요? 마무리. 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은혜로 말씀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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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목소리 들려요? 아멘. 들려. 이 시간에는 남편하고 식구들 다 했으니까.
아무도 뭘 안 가는 데 있잖아요. 혼자 막 콩닥콩닥 긴장돼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간증하려고 왔다 갔다 왔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내가 우리 집에서도 내 편하게 간증할 곳도 없나 이랬는데 지금은 아 이것도 재밌네 싶고 아 이게 정말 신기해요. 이제 제가 저번에 그 제순삼촌 모임에서 말했잖아요. 그때 벼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 말이 꽂혀가지고 아 그래 나는 이 교회 안의 말씀과 이 교회 안에 있는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자란다.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그냥 말씀이 있잖아요. 늦게 들어와도 영식 오빠 말씀은 못 들었는데 언니 오빠들 간증 들으니까 영식 오빠 말씀이 어떤 말씀 하셨는지 다 느껴지고 진짜 있잖아요. 제성삼촌이 저한테 민정이는 동양젖 먹고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양젖 먹고 자라는데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얻어먹는 그 동양 밥도 그게 모이면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더 많이 먹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골고루 많은 언니 오빠들의 간증을 내가 먹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제가 편식이 심했는데 여기서는 가리는 거 없이 정말 이것저것 골고루 다 잘 먹는 사람이 되니까 뷔페 식당에 가도 있잖아요. 누구는 내 입맛에 안 맞네. 누구는 내 입맛에 맞네 하면서 시끌시끌한데 저는 뷔페 식당에 갖다 놔도 다 맛있구만 하고만 가있잖아요. 다 맛있기만 한데 뭐 자꾸 음식 탓을 하노 하면서 자기 식성 탓을 해야지 하면서 혼자 속으로 아, 먹기 싫으면 말하라 내가 다 먹으면 된다 그랬으면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좋고 막 그렇거든요. 오늘 자궁 안에 넣어서 재창조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예수님 자궁 안에 들어가서 재창조되어서 새로 시작되는 그런 삶으로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아이를 그것도 연약한 아이를 키운 엄마는 정말 그 극률함이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좀 연약한 우리 아들 내미를 키우다 보니까 얘는 연약한 거 없는데 얘도 나 같은 엄마 밑에서 크고 자라다 보니까 속이잖아요. 속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애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뭐든지 위축되고 막 이게 내보다도 더 심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보다 덜 하면 내가 감당을 했지 싶은데 내보다 더 심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있잖아요. 제가 아, 야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시 내 뱃속에 넣어가지고 내가 태교를 잘 해줘가지고 다시 낳아서 다시 기르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엄마로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이 있잖아요. 긍휼하신. 이 긍휼하신은 완전한 사랑 같아요. 완전한 사랑. 아멘. 완전한 사랑 안에 사랑으로 내가 뱃속에서 다시 있잖아요. 잉태가 되어가지고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모든 사랑을 다 받고 먹고 딱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한테 흘러보내면 되지 더도 덜도 아니더라고요. 딱 그만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딘 듯한데 저는 있잖아요. 더딘 듯한데 이게 막 맞다 싶고 아 이거대로 내가 받은 거대로 흘러보내는 게 제일 쉽다 싶고 이거다 싶은데 제가 어제는 또 오랜만에 우리 딸내미를 있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호통치면서 막 혼냈거든요. 제가 호통치면서 혼내고 나면 그날은 또 절망이에요. 아, 나 이렇게 막 호통치면서 혼내는 엄마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극률함을 잊고 이렇게 살아났으면서 나는 왜 아이한테 좋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치고 있노.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또 절망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듣는데 너는 죄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하시니까 제가 어제 우리 딸내미를 막 혼내는데 우리 딸내미가 또 밖에 있거든요. 우리 딸내미도 밖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이때까지 내 보면서 속상한 거 많이 참고 있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랬는갑다. 엄마는 참고 있는지 몰랐는데 참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폭발해서 나왔는갑다. 아, 그랬는갑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엄마 참았는갑다. 이때까지 내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다가 엄마가 이게 터져 나왔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 저는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참거든요. 참는 게 너무 쉬우니까. 이게 돌이켜보면 있잖아요. 교회를 만나기 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이거는 혼을 내야 되는 일인지 이거는 그냥 참고 넘어가줘야 되는 일인지 그것조차도 너무 모르니까 그냥 다 참자 싶었거든요. 혼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참고 넘어가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맞게 아이들을 훈육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모르는 거는 가르쳐주고 넘어가야 될 것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언제 뭘 가르쳐주고 언제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그 개념 자체도 없는 사람이니까 아이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있잖아요. 나를 살리는 이 극률하신 때문에 혼낼 때는 혼내게 하시는 거예요. 혼낼 때는 혼내고 또 다독여줄 때는 다독여주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참노 다 그렇게 오늘 간증 들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긍휼하심이 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였어요. 또 내가 또 그럴 때마다 우리 딸내미가 엄마 일단 좀 씻거라. 엄마 씻고 나면 안심을 하더라 이러면서 씻거라 이러길래 했잖아요. 그래 그럴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 엄마 씻고 나서 엄마가 안심되면 그거는 엄마는 좋은데 그러면 니는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엄마가 안심되고 또 말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니는 또 똑같은 행동 반복하게 되잖아. 그러면 다음에 또 혼날 건데 어떡할래 이러니까 아 그가 그렇나 이러면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해볼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큰 소리 칠 때는 큰 소리 쳐야 되고 또 물러설 때는 물러서야 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숙일 때 숙이고 일었을 때 일어쓰고 하여튼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게 완전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그 겸손이랑 자기 비하는 한 끗 차이인데 그게 정말 중요하고 다르다더라고요. 저는 자기 비하를 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 비하가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그냥 나만큼 사니까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많고 말고 그냥 딱 주신 은혜만큼 긍휼하심이 작용한 만큼 그렇게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간증을 쭉 들으면서 막 내가 또 죄를 지은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긍휼함을 받아서 혼도 나지 않고 무조건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한다 소리 듣고 이쁘다 소리 듣고 살고 있으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호통치고 혼냈다 그 있잖아요 자책감이 들었었는데 그것도 사랑이다 그것도 사랑이다 그렇게 딱 있잖아요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제가 언니 오빠들을 보고 그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내 양식이 돼가지고 제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짧게 할게요. 형님 말씀하고 뭐 다 간단했고 긍휼 아까 형님이 말씀했지만 세상에는 긍휼을 참 불쌍하고 동정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연애한테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제가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그거 제 오람이 창세했는데 지금은 나오지만 출판에 나오고 그영어가 목사님하고 이재성 형님이 저희 오실 그때 부분이 계시고 그런데 참 제일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손에 뚝 잡으시거든요. 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멀리하고 배치하고 떠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긍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 집에 제가 또 교회 나오니까 형제 자매들이 너무 잘해 주는 거래요.
주고 그러니까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제가 이 몸이 내가 이 부분 몸이 불편해가지고 동정해가 불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해주는가 싶은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 영수도 몸 불편하지만 세상에 몸 불편한 사람이 많잖아요. 참 근데 참 주님의 진짜 에세드 사랑 주님의 진짜 존재의 사랑 존재의 사랑이 존재의 사랑을 해야지 영혼의 지속이 되지 인생 끝났다가 지속되지 그 외에는 사랑은 다 순간이잖아요 일시적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우리의 존재의 사랑이 이렇게 속에서 사니까 근데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시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 영원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영식 오빠 뭐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말하신 거 아닌가? 아멘. 예. 아 정말 오늘 아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식 오빠 고맙습니다. 교회 생활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생활이다 했는데 정말 그 긍휼하신 마음을 오늘 아침에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빠가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인자와 자비로운 마음, 이 여덟 가지 마음을 쭉 설명하시는데 아, 이 교회에 이 말씀을 벌써 먹고 그 말씀으로 다신한 사람은 이 긍휼의 사람이 되어 있구나.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오늘 아침에 알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긍휼이 여김을 받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긍휼함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